자, 6과 다음 아파트 수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Been on for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뜻이죠. 뭐 할까? 구미 유명한 거 있나? 뭐 할까? 서울? 뭐 할까? 대전? Daejeon is known for 뭐 delicious bread 뭐그 빵집 뭐 유명한데 많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할때 be known for죠. be known for 그래서 for delicious bread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전이 known 대전이 알려져 있는데 왜 때문에 delicious bread 때문에 for delicious bread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할때 했던 문법이냐면은 수동태 중에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봤던 건데요. 이외에도 뭐 be known to도 배웠고요. be know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였고요. 그 다음에 be known as 하면 뭐뭐로서 유명하다. 그래서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 뭐뭐로서 유명하다,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be proud of 뭐 자랑스러워하다, 뭐 you should proud of yourself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 Be proud of는 뭐 중1 때부터 자주 만나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수거 나오네요. Cannot help doing 뭐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는 뭐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뭐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는데요.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난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이죠. cannot help doing이고요. help 뒤에 동사가 ing 형태로 온다라는 거. cannot help doing.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좋아. 그다음에 요거 같은 표현이 뭐냐면은 can't help but do입니다. can't help but do. can't help but do 하면 이번엔 동사 원형인데 이거 똑같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I can't help but fall in love with you. 이때는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됩니다. can't help but do, can't help doing. 두 가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다른 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congratulations on 여기 s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뭐 congratulations on your birthday 뒤에 어떤 명사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congratulations on your passing the exam 뭐 네가 뭐 시험 통과한 거 축하해 이런 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요거 이제 요 동명사를 이게 어차피 전치사니까 on이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넣을 수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으로 넣을 수 있겠죠. Congratulations on your passing the exam. 네가 시험 통과한 거 축하해. 뭐 이외에도 Congratulations on the result. 뭐 그러한 결과 on the 뭐 good result 할까요? 좋은 결과 축하해 이런 식으로 명사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good result. Congratulations on your passing the exam. 그 다음에 cut off 잘라내다인데요.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cut them off, cut it off 이런 식으로 대명사 목적어일 때 사이에 낀가 놔야 됩니다. cut them off, cut it off 그것을 잘라내다. 뭐 다리를 잘라내다, the legs 이런 것 경우에도 목적어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는 넣어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cut the legs off, cut off the legs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어 동사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do one's best, 뭐 do your best 같은 말은 뭐 try one's best가 있죠. 소유격 여기다 넣고요. 그다음에 best 최선의 뜻이 최선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try your best, do your best. 뭐 과거 시제로 I did my best, I tried my best. 나 최선을 다했었어. 그 다음에 dream of 뭐 할까? 자, 요거하고 비교하면 이 오프는 부사기 때문에 컷 오프 할때 오프는 부사기 때문에 이어 동사고요. 드림 오브 할 때에는 전치사기 때문에
dream of it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목적어일지라도 전치사 뒤로 가져야 됩니다. dream of it 뭐 dream of a good 뭐 할까 dream of a successful man 뭐 dream of a successful businessman 어쨌든 여기다 명사를 넣으면 됩니다. dream of being a doctor 뭐 이런 의사 되는 꿈을 꾸다 뭐 동명사 동사를 넣고 싶은 마찬가지 뭐 being a singer 이런 식으로 가수 되는 꿈을 꾸다 이런 식으로 dream of being a singer 이런 것들 집어넣을 수 있고요. fall over 넘어지다 fall만 해도 뭐 넘어지고 떨어지는 거고 over는 여기서는 이제 뭐 뒤집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fall over 넘어지다. 그리고 fall over 같은 경우에도 이어 동사는 맞는데 이게 뭐 넘어뜨리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넘어지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자동사예요. 자동사니까 목적어를 가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뭐 넘어뜨리다도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랑 똑같이 비교 공통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거 살펴보면 look for 뭐 look for 하고 find 하고 몇 번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fin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 하는 찾다고요. look for는 어딨지 하는 찾다죠. 두리번 거니까 look for. Okay. look이 들어간 몇 개 수거를 뭐 보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뭐뭐를 쳐다보다 뭐 look at이 있었고요.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 닮았다, look like. 그 다음에 뭐뭐를 찾다, look for. 뭐, 그 다음에 뭐, 단어의 의미를 사전 찾아보다 look up. 뭐, 사전에, 딕셔너리에, 의미를 검색해보다 뭐 이런 뜻 이것도 있고 뭐 look at, look like, look for 아 그 다음에 look after도 있네요. look after 돌보다 오케이. 그래서 look이 들어간 수거 잠시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on my way 뭐 여기다가 to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on my way to the store 뭐 내가 가게로 가는 도중에 on my way to the store on one's way to 그 다음에 뭐 home 같은 경우에는 뭐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할 때는 to가 필요 없고 on my way home home이 집으로 라는 부사의 뜻도 있기 때문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집에 가는 길에 이거 어디 아닙니까? 언제죠 언제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뭐 우유 좀 사갖고 갈게 이런 거 할 때 언제 사갈게지 어디서 사갈게가 아니죠.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뭐 remember 뭐 remember 하면은 이제 같은 식구가 try 하고 forget 하고 뭐 remember 이렇게 있죠. 그래서 forget remember는 이제 여기에 ing 형태가 목적으로 오면 과거의 일을 과거에 뭐 어떤 행동 해야 될 걸 잊다 기억하다고요. to do가 오면 to 부정사가 오면 목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다 기억하다가 되는 거 그 중에 이제 옛날에 뭐 했던 걸 기억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네요. 그 다음에 뭐 so that이 나오는데 so that도 이렇게 요 사이에 형용사나 또는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하고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비교 so that 주동 누가다 일단 so happy 뭐 so cold so hot that 이거 그래서 요 부분 that 앞이 원인이고요 that을 그래서 라고 해석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뒤 that 뒤에 결과가 오는 거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so that 구문이고요. 자, 예비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이 so that 구문만 알아도 안 된다 했었어요. 뭐 일단 so that 구문은 뭐 It was so cold that I closed the window. 그래서 뭐 매우 추웠다. That I closed the window. 그래서 나는 창문을 닫았다. 이런 거였고요.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추운 날이어서 창문 닫았다고 싶으면 여기에
일단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명사가 올 예정이기 때문에. It was a cold day 하면 추운 날이었다가 되는데 이번엔 명사가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such를 써야 된다 했죠. It was such a cold day that I closed the window. 그래서 뭐 so that 부문이나 so that 구문이나 such that 구문이나 똑같아요. 결국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건데 여기는 왜 so를 써야 되느냐? 여기 명사가 없기 때문이고 여기는 왜 such를 써야 되느냐? 명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비교해서 얘기했던 거 요거는 뭐였습니까? 어떤 상황에? 그래서 뭐 I made this cake so that I this hello rate your 프로모션 할까요? I made this cake. 내가 이 케이크를 만들었어. So that I could celebrate your promotion. 내가 너의 승진을 축하할 수 있기 위해서. 오케이. Okay,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는 의도죠. 의도. 왜 만들었는데라는. 그래서 so that 절이라 했습니다. so that 절 같은 경우에 의도의 절이라 했어. 의도. 왜라 부사절이죠. 의도의 부사절이고요. so that 주어 동사. 뭐또 요거를 뭐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to celebrate your promotion 할 수도 있고 뭐 So as to celebrate 또 In order to celebrate your promotion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take a look 뭐 take a look at 같은 거 붙일 수 있겠죠. take a look at it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take a look at them 그것들 한번 살펴보세요.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take advantage of 뭐 할까? take advantage of their 뭐 ignorance 이런 거 할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무지함을 이용해 먹다 뭐좀안 좋은 식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뜻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이게 뭐 뭔가로부터 이익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로부터 이익을 취하다. take advantage of 뭐 take advantage of 뭐 your foolishness 뭐 할까요? foolishness 너의 멍청함을 이용해 먹다 이런 식으로 take advantage of. 그다음에 take out 또 이어 동사네요. 이 경우에는 무엇을 꺼내다 하니까 목적어 가질 수 있고요.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사이에 take it out, take them out, 뭐 take out the book, take the book out 이런 거다 되고요. 그다음에 with a straight face, straight 하면 원래는 곧바른, 뭐 곧장, 곧은 뭐 이런 뜻이죠. 곧은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곧 어떤 곧은 그다음에 부사로도 쓰입니다. 똑바로, 곧게. 어떤 어찌 다 하는 단어고요. 여기서는 straight, 뭐 곧은이라는 기본적인 뜻인데 곧은 얼굴, 똑바른 얼굴. 그래서 이게 좀저그 비유적으로 해서 정색해서 무표정한 얼굴로 straight face로. 그래서 정색해서란 뜻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의 덩어리고요. He said that he was a thief with a straight face. 그럼 뭐 정색해서 자신이 도둑이었다고 고백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단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의어 비슷한 뜻을 가진 거, broken, damaged, broken 고장난, damaged 손상받은. 그다음에 dealer, trader 뭐 거래하는 사람이죠. deal 거래하다니까. 그다음에 trade 무역하다, 물물 교환하다. 무역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뭐 트레이더가 딜러가 될수 있겠죠. 상인이고요. 그다음에 endless 끝없는 endless end가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infinite 무한한 infinite.
뭐 투부 정사를 투 인피니티브즈라 합니다. 뜻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offer 뭐 제안 또는 제안하다 동사로도 쓰입니다. 제안하다 offer 뭐 this is my last offer 이게 내 마지막 제안이야. This is my last proposal 할 수도 있겠죠. This is my last proposal. This is my last offer. 내 마지막 제안이다. Okay. 뭐 proposal 같은 경우에 명사로만 사용되고요. 동사로서는 propose가 있죠. Propose 같은 경우엔 같은 말이 suggest니까. 자, 이거 또 뭐 같은 말 suggestion도 쭉쭉쭉쭉 연결돼서 나오네요. Offer, proposal, suggestion, propose, suggest. 오케이, 그 다음에 priceless. 자, 이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LESS가 붙으면 뭔가 좀 뭐가 부족하고 없는 이런 뜻이라는데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이란 뜻이고요. 같은 말은 invaluable이나 valuable이 있다 했죠. 자, in이 붙으면 반대말 되는데 invaluable은 또 아니라 했어. 그래서 이거의 반대말 무가치한이 valueless였습니다. valueless면 무가치한.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priceless, invaluable, valuable 전부 다 소중한 거 가치 있는 거고요. valueless 하면은 가치가 없는 이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eaply 값싸게 라는 부사죠. inexpensively 그러니까 뭐 expensively 하고 cheaply는 또 반대말 관계가 되는 거죠. 비싸게 expensively. 자, in이 붙어서 이번 반대말 된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invaluable이 이상한 녀석이야. 특이한 녀석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 invaluable. invaluable은 보통 in이 붙으면 반대말인데 얘는 또 아닙니다. 짜증나죠. 그 다음에 disappointed, dissatisfied 실망한 거고요. 불만스러운 거죠. disappointed 뭐 우리가 수고로서 외웠었습니다. 뭐뭐에 실망하다라는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be disappointed at 뭐 dissatisfied at 전부 다 뭐 뭐뭐에 전치사 붙여갖고 명사를 집어넣고 싶으면 전치사 at을 씁니다. dissatisfied at 그 다음에 disappointed at 잠깐만 disappointed with였죠. 뭐 좀 이상하더라. disappointed with 아, disappointed at이고요. 아, 참 이건 조금만 좀 놓고 있으면 금방 까먹어본다. dissatisfied with 그 다음에 disappointed at 쓰는 전치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satisfied with였죠. 그러니까 dissatisfied with이고요. disappointed at 그 다음에 exactly 정확하게 그 다음에 precisely 정확하게 뭐 이거 부사로 익히는 것보다는 형용사로 정확한이라는 exact가 있고요. 이거의 같은 말이 precise죠. precise 정확한이라는 뭐 precise time exact time 정확한 시간. 그 다음에 play 드라마 연극 드라마고요. role part role 뭐 역할 play an important role 한 적이 있었어. 중요한 역할을 하다 play an important role. 그 다음에 반대 accept 받아들이는 거고요. reject 뭐 reject refuse 이런 거 있었죠. 거절하다. 그 다음에 attach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tach 떼내는 거고요. attach detach accept reject 입이 기억해야죠. 반복해서 cheaply, expensively 아까 다뤘고요. favorite 좋아하는 거고요. hatred 아 hatred가 아니구나 hated구나 hated 싫어하는 뭐 hatred도 같은 말이고요. 서로 반대말. 그 다음에 priceless, valueless 아까 얘기했었죠. priceless의 같은 말은 invaluable인데 반대말은 valueless 무가치한 뭐 useless도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이라는 뜻으로 useless 쓸모없는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add 이거는 앞에서 한 적 있네. add 더하다 subtract 빼다 add subtract 뭐 명사형은 addition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 명사형은 subtraction이죠. subtraction
bored 지루해 하는 거고요. excited 신난 거죠. 그다음에 disappointed 실망한 거고, 그다음에 dissatisfied의 반대말 satisfied.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at. 전체 다 붙여서 익히면 그만큼 좋죠. luckily 운 좋게도, unluckily 불행하게도. 자, luckily 반대말이, 아니 자, luckily 같은 말이 fortunately죠. fortunately, luckily 같은 말이고요. unluckily 하고 같은 말은 unfortunately. 오케이, fortunately, unfortunately, luckily, unluckily. 그 다음에 tightly, 단단하게, 꽉 뜻이죠. 뭐 tight, 형용사형 알 거고요. 그 다음에 loosely, 이게 잘 안 쓰는데 뭐 loosely도 있긴 있습니다. 뭐 tight, 반대말 loose, 느슨한. 그 다음에 이제 re가 들어서 접두어, 리가 접두사가 아니 접두사, 접두사 무슨 독립된 단어 같다야. 접두어 그래서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다 했죠. again 그래서 reproduce 그치, 그러니까 뭐 reproduce가 생산하다라는 뜻이니까 재생산하다, 재생산하는 복제하다, 번식하다 이런 뜻이죠. reproduce. 그 다음에 recycle 많이 알 거고요. 재활용하다, reuse 재이용하다, 다시 이용하다 쉽고요. 그 다음에 replay 재생하다, 다시 한 번 더 플레이하다, replay. 그 다음에 review 복습하다, 다시 한 번 더 보다, review. 그 다음에 react 반응하다. react 요거 좀 어려워들 하더군요. 처음 봤을 때 react 반응하는 겁니다. 리액션 좋다 이런 말 들어봤죠. 반응 좋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미사. 전미사? 전미요. this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죠. 야,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이런 거 함이 해로운 건데 this가 붙으니까 반대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원래 정상적이에요. 함, 해, 해로움, 뭐 해를 끼치다 이건데 this니까 해가 없는, 무해한. 그니까 뭐 반대말은 harmful이죠. 해로운, harmful. 오케이, end 끝인데 endless 끝이 없는, endless, infinite 같은 말, 무한한, infinite, endless. 근데 price 같은 경우에는 price가 뭐 가치, 가격 이런 뜻인데 이건 가치가 없는 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이란 뜻입니다. priceless. 그 다음에 sleep, 잠이니까 sleepless, 잠 못 이루는, sleepless. 그 다음에 countless, count 세단데 뭐 impossible 같은 느낌으로 붙었습니다.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그러니까 뭐 이건 infinite의 뜻이 무한한. 근데 endless의 뜻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careless, 이게 부의, 아니 주의란 뜻인데 주의하지 않는, 부주의한. careless 반대말 carefully죠. 조심하는. 그 다음에 hopeless 절망적인, 반대말은 희망적인 hopeful. 그 다음에 speechless 말을 하지 못하는, speechful 이런 건 없습니다. speechless 말을 못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영영풀이 좀 보면 antique 하면 an old object such as a piece of furniture or jewelry that has a high value. 그래서 오래된 물건이란 뜻이죠. 물건 뭐와 같은 뭐 가구나 또는 jewelry 하면 뭐 귀금속을 얘기하죠. jewelry. 근데 어떤 that has a high value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that is priceless 뭐 이렇게 되겠죠. that is invaluable. 그다음에 attach는 fasten or join to one thing to another. fasten 하면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꽉 체계하다, fasten. 뭐 같은 말은 fix 같은 것도 있고요. fix, fasten, join 비슷비슷한 말들이고요.
하나의 물건을 또 다른 물건에게 fasten 시키거나 join 시키거나 fix 시키는 걸 attach. 반대말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야죠? detach였죠. 그 다음에 charge. charge는 뭐 요금을 청구하다 또는 뭐 충전하다 또는 뭐 의무지우다.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시키다 이런 거 charge. 뭐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금을 청구하다란 뜻일 때 ask people to pay a particular amount of money for something. 요청하는 거네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particular 특정한이죠. amount 양. 그래서 particular amount of money를 pay 하라고 for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특정한 양의 돈을 지불하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행위가 청구하는 거죠. charge. 네, dealer 비슷한 말은 trader가 있었고요. someone who buys and sells a particular product. particular 또 나오네요. 특정한. 같은 말은 certain이 있죠. specific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입니다. who buys and sells. 사고 파는 사람이래요. particular product, 특정한 물건을 해놓고 이어질 것 같은데? 없네. 오케이, 그래서 dealer. 다음 단어는 knock, 두드리다. hit a door or something. 꼭 문만 두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hit a door or something. 문이나 또는 어떤 물건을 두드립니다. with your hand. 너의 손을 사용하여. 의도가 나왔네요.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someone inside knows you are there. 그래서 안에 있는 누군가가 네가 거기 있는 것을 뭐하게 하려고 knows 알게 하기 위해서 hit a door with your hand.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이란 뜻입니다. 자, 보통 LAS 이게 좀 LASS 붙으면 반대말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또 하나 invaluable도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invaluable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말이고요. 보통 또 in이 붙으면 반대말 되는데 이건 또 안 그렇다 했죠. 반대말은 valueless였습니다. valueless. 그래서 extremely valuable. extremely 하면 극도로 이런 뜻입니다. 극도로 가치 있는. 그다음 reproduction 복제품이죠. 그래서 a copy of something such as a picture 뭐 그림과 같은 뭔가의 카피본을 reproduction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o는 c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명사로서 톱이란 뜻도 있고요. a tool for cutting wood or materials 그래서 목재 또는 어떤 재료들이죠. 재료를 커팅하기 위한 tool 도구죠. typically 그러니까 뭐 그 typically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전형적으로 with a long 보통 뭐 길고 얇은 steel blade 강철로 된 날이 있는 그런 도구를 saw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어휘 파트 살펴봤고요. 클래스 카드에 있는 6과 단어 3종 세트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어져서 다음 시간부터는 대화 파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